아, 그래서 저의 정관 수술이요? 55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아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조심할 것은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산끼리 부합했으니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할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 말은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하거든요. 4번.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뭐죠? X적이죠. 다시 말하면 권원도 없고요.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에요. 따라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6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2번.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맞나요? X가 되는 거죠. 56번은 잠깐만요.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옳은 거.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은 뭐죠? X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생각해 볼건 뭐냐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워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분할 방법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협의 분할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분할 방법의 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갑이 분할하고자 해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을과 병이 반대하더라도 갑이 원하면 공유물을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이 방법은 갑과 을, 병세 사람의 뭐가 필요한 거죠? 합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는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뭐로 가야 되죠? 재판상 분할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2번은 뭐죠? X죠.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X죠.
왜냐하면 합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와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이죠. 원인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니까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소송이죠. 구성은 구성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보존행위도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죠. 왜냐하면 관리 이용 계량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지.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이 답이죠. 그죠? 아유. 정답이 잘못됐죠. 그죠? 정답은 뒤에 정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옳은 건데 틀린 것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제가 정답을 잘못 체크한 것 같아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X다. 왜냐하면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아, 1번은 맞는 질문 되겠죠? 맞는 질문 되겠죠? 아이씨, 전원 동의하니까.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 2번도 뭐죠? X고.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3번도 X고요.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니까 4번도 X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5번도 X입니다. 옳은 지문은 1번입니다. 57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아, 구분 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진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고요. 1번이 답이죠. 나머지 것도 2번. 양도성, 상속성 있고요. 3번 지상권은 일부 토지에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번 지상권은 무상위 원칙이죠. 따라서 지로는 지상권 설정 요소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지상권은 지로 증감 청구권 인정되니까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8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육지상의 소유권의 종된 권리입니다. 자, 땅이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고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요 땅에다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의 땅이 뭐가 되죠? 요육지고 갑의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승역지가 되는 거죠. 자,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다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요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뭐죠? 종된 권리므로 뭐가 인정되죠?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되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X죠.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여 자 이런 문제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남의 땅을 통행하는 것이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죠.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서 지역권은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남의 땅을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20년 지나더라도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정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5번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5번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59번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임차권을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하여야 되므로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가 되죠. 자, 우리 민법상 권리는요. 체장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도 영구무한으로 가능하고요. 임차권도 영구무한으로 가능하고요. 지역권도 영구무한으로 가능해요. 딱 하나 제한이 있죠. 뭐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체장기간의 제한에서 전세권을 제한 나머지 권리는 모두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지만 전세권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은 체장기간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유효를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죠. 따라서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으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60번입니다. 다음 등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카인 을에게 야 조카야 네가 내 대신 수리점 가서 시계를 수리해라 해가지고 조카인 을이
시계 수리점인 병한테 가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병이 갖게 되는 이 수리비 채권은 시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물론 시계 수리비를 주기로 한 사람은 을, 을이 채무자지만 시계 주는 누구죠? 갑인 거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에도 뭐는 성립하는 거죠?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죠.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2번인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분이 학원에 오면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산을 가져왔다 집에 가면서 실수로 을의 우산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을이 집에 가려고 보니까 자기 우산은 없고 누구 우산밖에 없어요? 갑의 우산밖에 없어요. 우연히 물건을 어떻게 해요? 맞받고 간 경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자, 갑과 을이 길 앞에 서서 야 인마 너부터 줘 자식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우산 안 주면 나도 못 줘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동시에 흥병거처럼 보이죠.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동시이해항변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이해항변권이 성립되려면 전제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쌍무계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약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이해항변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우산을 반환할지 못하겠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솔은 유치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뭐처럼 보여요? 동시이행항변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쌍무계약이. 그래서 이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유치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 아 2번.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일한 사실관계 그러면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를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때도 동시이해항변권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유치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솔의 태도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별제권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입니다.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맞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유치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61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므로 기억, 보증금, 니은번, 권리금은 유치권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해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해항변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예요? 유치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요 매매대금은 동시양변권이잖아요. 손해배상채권도 뭐죠? 동시양변권이고요.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채권도 유치권이거든요. 따라서 디귿법,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됩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이죠. 중요하죠 이것도.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면 우리 판례는 비용상한충고권 포기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필요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유익비도 청구하지 못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상한충고권 포기특약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무엇도요? 유익비도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1번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 자체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만 답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말소가 불법인 거죠? 저당권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등을 할 수가 없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인데 중요하진 않고. 4번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하니까 합의가 있더라도 설정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뭐가 인정되죠?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3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저당권 1번인데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불확정한 채권이죠. 불특정한 채권이죠. 따라서 채권이 확정돼야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감정비용은 실행비용이죠.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돼요. 3번 참 잘 틀리는데 자 우리가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죠?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첫째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저당권에 기한 반환충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게 과실수취권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뭐 할 일이 없어요? 지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는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다. 따라서 반환충고권 없고 과실수취권이 없고 또 저당권을 점유하지 못하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를 뭐 할 일이 없어요? 지출할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인데 보존비용은 뭘 말하는 거죠? 필요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필요비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일반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이자는
무제한이죠. 지연이자 지연배상금은 몇 년입니까? 1년분이죠. 이것도 은근히 잘 틀린 세계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연이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4번 이자 범위는 만기게 된 후 2년분에 한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무제한이에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5번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가능하므로 맞는 지문은 5번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4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죠. 참 1번 지문은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냈던 것 같은데 흔한 일이다 그랬죠? 1번이 흔한 일이에요. 그죠? 그죠? 왜요? 우리가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럼 대출을 낀다는 말은 근저당권을 끼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인으로 바뀌죠. 이렇게 채무자 바뀌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확정이 되면 이제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는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확정 전에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담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채권은 확정 전에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2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채고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최근에 잘 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경매 신청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되므로 3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개시 결정 시가 아니라 경매 신청 시입니다. X고요. 4번 근저당권은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양도할 수가 없죠. 5번 채권 총액이 채권 채고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 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65번입니다. X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거 어떤 겁니까?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A의 근저당권도 소멸돼야 되고요. B의 근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다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죠. 그럼 옳은 것은 2번. A가 경매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 맞죠. 왜요? 유치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66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건데 일단 민법과 판례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우리 학설은 이러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로 학설을 들먹이면서 요러요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다 뭐예요? 맞는 질문인 거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으므로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요건이죠.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죠. 67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죠. 동시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니까 2번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 인정되는 권리고요. 물론 3번 공평의 원리에 터잡은 권리고요. 4번 동시이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어요. 4번은 뭐죠? 외우시는 게 좋은데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상기라는 말이 뭐예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주길래 갑도 을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때 을이 만약에 자기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계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상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상계는 뭐죠? 단독행위고요. 여기서 상계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동채권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이 자동 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이 항변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갑, 상대방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지금 을이 갑에게 돈 내놔 자식을 그랬더니 갑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기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게 되면 갑의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요? 침해가 돼요.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4번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이 동시항변권이 누가요?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거는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지가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 이때는 뭐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알 듯하고 이해될 듯하지만 헷갈리잖아요.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동채권에 동시예약변권이 붙어있으면 뭐하지 못해요? 상계하지 못한다. 수동채권에 동시예약변권이 붙어있으면 뭐할 수 있어요? 상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유는 지 권리는 지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뭘 행사할 수 없습니까?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왜요? 동시이행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을 해야죠.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동시이행변권을 고려해 주지 않으므로 1번,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68번부터 보도록 하죠.